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그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는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에 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이 말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몇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네가 떠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살게 할 것이고 어디로 인도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의 민족을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 그러면 내가 여기 떠나면 이제 뭐해 먹고 삽니까? 한 달의 수익은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떠나라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 그러고 순종하면서 떠날 수 있겠는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갈 곳도 없어요. 아브라함 때는 이 갈대아 우르가 워낙 타락한 곳이고 우상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거를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가면 거기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떠나가봐야 뭐 거기가 거기예요. 다 이미 타락해 있고 세상에 그런 어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떠난다 그래도 뭐 솔직히 어디로 갈 데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한다고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말씀 속에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과거의 삶의 방식,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비로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쪽 길이 옳은 줄 알고 그쪽 길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진리를 보고 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 길이 틀린 길이로구나, 이대로 가다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고 이 길로 가다 보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떡합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길이 아니다, 잘못된 길로 왔으니까 다시 돌아서자,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길로 가다가는 멸망의 길이고 이 길로 가다가는 결국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의미 있는 삶, 진리의 삶, 가치 있는 삶, 후회하지 않을 삶,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돌아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달라진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세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죄인 되었던 삶과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었을 때의 삶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몰랐는데 내가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고쳐졌구나, 이런 부분이 달라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행동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좋아 보이면 그냥 덥석 물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 주님께 묻고 해야 되겠다. 성경 한 말씀이라도 잠깐이라도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이 A라고 하는 거를 내가 덥석 물어버리겠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세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기도라도 한번 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행동 양식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체질화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편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예전에는 그저 뭐 경쟁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 그건 무엇이 되었든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덧없는 것이로구나, 그게 의미 없는 것이로구나, 그거 이겨서 뭐 하겠어, 그 이긴다고 한들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무와 이 공허함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귀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져주는 것이고 때로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하나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더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길이로구나.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전에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거 이것을 내가 취하면 취할수록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로구나.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들의 기쁨, 사람들의 기쁨, 또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귀한 일이로구나. 이제는 내 욕망을 자꾸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말은 뭐냐 하면 아니 교회 다니시더니 달라지셨어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왜 당신은 10년을 다녀도 뭐 아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몰랐어요?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 정말 교회 다니더니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살던 세상적으로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여겨진다라고 하시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습관, 내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진 그런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신뢰한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너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해 이러고 아브라함을 세우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100살이 됐을 때 그 이삭이라는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아들을 100살이 됐을 때 비로소 주신단 말이죠. 주시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삭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주셨는데, 아니 약속의 아들로 주셔놓고 이거를 다시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과연 제물로, 그냥 달라도 아니고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순종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더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아들을 요구하실 때는 내 아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보이는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죠. 그 부분을 헤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진짜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만약에 진짜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나쁜 일이 펼쳐지면 이게 나쁜 일인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뺏긴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전부다, 하나님 이삭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 왜 이삭 달라 그러세요? 왜 뺏으려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야.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나쁘신 하나님이시군요. 왜 줬다 뺐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우리의 신앙이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돼, 너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안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 다 뺏어가,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시험의 환란을,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가짜 아니세요? 진짜 살아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깊은 자리에까지 가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철저히 아브라함처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짐을 다 싣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바로 떠났어요. 주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다가 그냥 나무 놓고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칼을 빼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놀란 거예요. 너무나도 그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리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그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는 거예요.
너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 내가 그 이삭을 달라. 내가 이삭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시험을 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도대체 어디까지 네가 순종하는지를 받고 진짜 그 아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요구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 1호가 있다면 이삭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보신 거죠. 너가 가장 귀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가 있겠느냐. 결국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응하는 것. 그래서 죽이기 직전까지 제사를 지내기 직전까지 보시고 그리고 네가 진짜 나를 그 정도까지 신뢰하는구나. 그 행위를 통해서 확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그 아들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증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다 믿습니다, 그래요. 다 알죠, 다 믿어요. 근데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작은 것을 나를 위해서 줄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작은 것지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드려요. 근데 조금 큰 거, 큰 거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작은 거 드리기는 쉬워. 큰 거는 드리기가 힘들어. 하나님, 그거는 왜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그게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필요한데 왜 달라 그러세요? 우리의 실수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그러세요? 직장 생활로 열심히 바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세상 일 바빠서 그러기보다 너의 그 시간 바쁜 시간을 좀 쪼개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그 시간을 줄 수는 없겠니? 그럴 때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해서 내가 돈벌수 있을 때 벌어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중에 시간 많이 남고 은퇴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게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못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재능 그림을 잘 그리거나 어떤 세상에 어떤 재주가 있는 거 그거 나를 위해서 줄수 있느냐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 이거 무료로 봉사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내 시간에 이내 재능을 발휘를 하면 세상에서 내가 이 재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벌 수가 있고 이게 큰 수익이 되는데 이거를 교회에 그냥 재능 기부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재능도 우리가 드리지를 못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세상 즐거움을 포기해라. 나를 위해서 포기하고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지 않겠느냐? 얘기를 할 때도 아니요. 나는 세상이 너무 재밌고 교회는 너무 따분해요. 세상의 이 즐거움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인데 이거 자꾸 막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공을 향한 욕심이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공의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는 없겠느냐? 아니요. 안 됩니다. 나는 성공해야만 합니다. 너의 생명을, 너의 인생을 나에게 줄 수는 없느냐? 안 됩니다. 너의 자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뭐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이거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건 처음에는 그래서 줄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점점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신뢰의 정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믿음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을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별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사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라가 나이가 이제 89세가 됐어요. 1년 뒤에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사라를 만나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약속이지만 내가 나이가 이제 90이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주시다가, 지금까지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피식하고 실수가 터져 나왔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웃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 피식,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진짜로 나한테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실수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식하고 웃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를 향해서 왜 웃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웃느냐, 왜 웃느냐. 근데 저는 이 한마디에 사라가 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웃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순간에 깨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면 진짜 이루어지지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거를 못 믿는 우리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족한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왜 웃느냐는 그 지적 때문에 사라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지요. 나이도 이미 90살이 돼서 아기를 출산을 할 수도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 그 한 사람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가서 너희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번 호렙산 책자 나눠드린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는 가운데 그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희망이 다시 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실 거예요. 누군가에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실 것이고, 누구에게는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세상적으로 존귀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실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듦을 통해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과 세상을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